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전반기 30년은 공직 생활, 후반기 30년은 영화와 함께 했습니다. 영화는 남은 인생에서 제게 반려라고 할수 있죠. 한국을 넘어 전 세계 영화인들의 마음을 훔친 영화계 살아있는 역사 김동호 강릉국제영화제 이사장이 이렇게 말했다. 대학 때까지 영화 한편 보지 않았다. 문화 공고부에 들어가서야 영화를 접했고, 영화진흥공사로 가면서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됐다. 전 세계적인 영화 축제로 발돋움한 부산국제영화제를 이끌었고, 인생의 반환점을 돌아서야 영화를 깊이 사랑하게 됐다. 부산국제영화제를 성공으로 이끈 김동호 이사장은 자신이 태어난 강원도로 무대를 옮겼다. 2019년 8월 23일, 김동호 이사장은 강릉국제영화제 초대 조직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같은 해 11월 8일, 제1회 강릉국제영화제가 개막했다. 개막식 레드카펫에는 장윤현장 안성기를 비롯해 배우 김래원, 남은희, 김수환, 고보결, 권율, 문소리, 박명훈, 예지원 등이 등장했다. 7일간 32개국 73편의 초청작이 상영됐고 좌석 점유율은 84%를 기록했다. 총 2만 3천여 명이 관람해 14일 폐막했다. 당시 부산 영화제만큼의 화제성은 없었지만 많은 배우들이 뜻을 모아준 의미 있는 시작이었다. 당시 김동호 이사장은 강릉시의 전폭적인 지원과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이 있었다. 강릉이 세계적인 영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 라며 주먹을 꽉 쥐었다. 지난해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2회째를 맞이한 강릉국제영화제에도 제동이 걸렸다. 개막식 대신 약식으로 개막작 상영회가 열렸고, 레드카펫 포토홀은 진행되지 않았다. 영화제는 상영작을 150편에서 25편으로 줄였고, 열흘에서 사흘로 단축돼 조용히 폐막했다. 그리고 1년을 기다렸다. 시작부터 제동이 걸렸지만, 김동호 이사장을 필두로 집행부는 영화제의 발전을 위해 더 깊이 연구하고 갈고 닦고 준비했다. 그만큼 규모가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3회 강릉 영화제가 오는 22일 개막한다.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으로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 배우 이정재, 이유미를 비롯해 정우성, 조인성, 강수연 등 쟁쟁한 배우들이 개막식 행사에 참여한다. 김동호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영화제들이 여러 형태로 개최되고 있다. 하지만 영화는 극장에서 만나야 한다는 게 원칙이다. 오프라인으로 영화를 상영하되 방역 지침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영화제를 개최하려고 한다 라고 밝혔다. 김동희 사장은 명실상부 한국 영화계의 기둥이다. 반평생 넘게 영화에 애정을 쏟아붓고 부산국제영화제를 성공적으로 이끈 그의 저력은 이제 강릉국제영화제로 고스란히 이어질 것이다. 태나시아 노기민 기자가 영화계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노기민의 영화 인사.